유난의 원픽 피렌체 편.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난입니다. 유난의 원픽, 오늘은 바로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편인데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피렌체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두오모 성당, 그리고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따라라라, 그리고 베키오다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피렌체의 이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다리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소설가 단테가 그의 연인 베아트리체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진 다리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이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 많은 연인들이 이곳에 또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를 채워서 이렇게 걸어놓고 오는 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해질녘에 베키오다리에서 바라보는 이 석양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베키오다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곡 한 곡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유난 5집 유러피안 판타지의 수록곡 폰테 베키오, 베키오다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반도네온 연주자 오상지 씨와 함께 제가 작업을 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베키오다리를 산책하신다면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난의 원픽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